지난주 이어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우리 인간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죠. 어떻게 하면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내 자신의 성품을 철저히 깨뜨려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내가 주님의 성품이 자라는 만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사랑을 할 수는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온전하라 할 때 하나님은 해를 악인에게 선에게 주고 비를 악인에게 선인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악인에게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 99세 아들 주기 전에 온전하라 그랬더라고요. 온전하라. 여러분 정말 큰 그릇으로 복받기 원해서는 하나님 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부자인 저에게도 온전하라 그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온전할 수 없으면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어. 그러면 아예 노력하지 않죠. 사랑이 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깨달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온전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라.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만은 죽을 때까지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떻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 피가 필요하죠. 날마다 보혈을 씻음 받죠. 근데 보혈을 씻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되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내 안에 와버려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깨끗함 받고 내가 용서받았구나,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내 가슴에 뭉클하게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 충만. 자, 성령의 사랑이 오니까 내 안에 사랑으로 뜨거워지죠.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안 되는데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보혈 성령 의지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면,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 거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은 참는다, 견딘다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냐. 이게 모든 거 계속 이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길이 뭘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자, 무리하다.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의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보다 잘나고 대단한 사람한테 무리에 행할까? 아니에요. 별 볼 없는 사람, 못난 사람,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큰소리 쳐버리고 그런 일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가끔 있구나. 무리하게 합니다. 너는 내가 큰소리 쳐도 돼. 너 잘못했잖아. 너는 벌 받아야 돼.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꺼져간 심지를 꺼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데, 상한 갈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꺼져간 심지 같은 나를 하나님 밟아버렸으면 죽어버릴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랑받고 내가 살았는데도 우리는 왜 남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지. 여러분 절대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키고 가능한 존댓말을 써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살기가 힘듭니까? 남자들이 파김치 대갖고 집에 돌아오는데 거기다가 바가지 있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누가 아니 잘 되고 싶지. 근데 잘 될 힘을 가정에서 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 자, 이 남편 운전합니다. 아니 뭐 사고 날 일 있어? 어? 그렇게 운전해야 돼? 이런 것보다도 여보 천천히 가도 괜찮아. 좀 늦게 가. 이런 말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어? 야, 내 안에 이렇게 나한테 부드럽게 대하구나. 예의를 지키고 말하구나. 거기에 사랑을 느끼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에서는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이해란 것은 언더스탠드, 언더 밑에 스탠드. 그 사람 밑에 들어가고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인숙 씨의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저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는데 그래요. 자, 화 잘 낸다고 남발하지 마세요. 이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화날만 하지 않아요. 욕심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옛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생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해서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야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르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원하거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 마세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그럼 친구가 없어요. 세상이 캄캄하고 싫어지게 돼요. 세상 만사는 모두가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세상 만사는 모두 그럴 수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해하는 습관을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아, 이게 넓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인생살이가 산전수 많은 고생하고 별 다 겪어본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근데 원칙대로만 딱딱딱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고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게 만들어갖고 혼좀 남은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자, 둘째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왜? 자, 모든 나를 생각하면 욕심에 의해서 모든 죄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산 몸이 때문에 예수님 것이니까 예수님이 기쁠 게 뭘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자존심이 걸리고 힘들게 하고 나는 죽었는데 내가 화내? 내가 지금 떠물어서 한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나를 위해 살면 힘들어요. 내가 남을 섬기기 위해 살리라. 내가 남편을 행복이 될까 기쁘게 해줄까 서로 그렇게 부부 안에도 가정에서 살면서도 모든 인생이 내가 남의 유익을 어떻게 줄까 하면 사실은 대접받고자 한 대로 먼저 내가 대접해주면 다시 씨앗이 내가 돌아오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모두가 계산적이고 상업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피곤한 인생이 되는데 절대로 여러분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니에요. 그 사람 유익을 구하면 진실한 사랑을 받게 될 때 여기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셋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왜 화난가 저도 가끔 화를 많이 낸 때가 있었는데 깊이 생각하면 뭔지 아세요? 교만. 깊이 보면 교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왜 화나요? 내가 의롭다 생각하니까. 사람 잘못했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의로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너 옛날 과거 잘못했던 거 한번 들춰갖고 한번 까보고 전부 사진 찍어 공개하겠니?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가 네가 왜 화를 내니? 응?
그래서 사람의 성령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결국 이 마귀가 계속 충동질하고 화를 내게 만들어요. 근데 화내고 나서 일이 잘 된 게 아니고 더 일이 꼬입니다. 안 돼요. 마음 상하고 감정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시죠? 그가 물을 명하면 되는데 예, 반석을 두 번 따닥 주면서 이 배가 안 좋았더라. 막 그때 예,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백성한테 네가 그런 말을 해? 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으므로 너 가나안 땅에 못 가. 불합격. 그러고 말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모세가 120세에 죽기로 다 예정되고 그럼 여호수아가 대기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인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실수하게 만드셨는가? 근데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아냐면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다. 율법의 눈을 보면 화가 나요. 잘잘못하지 마세요. 선악과 먹고 인간들이 꼭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네가 가르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성대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받고 죄성을 끊고 날마다 성령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만큼만 되어요. 화를 참아요. 물론 참아야죠. 근데요 참으면 용수철 꽉 누르고 있다가 퍽 튀길 때 터져요. 그때도 참았고 그때 참았고 그때 참았는데 막 이제 이 목에 차가 펑 터지면 이제 쌓여갖고 더 큰 소리 나버려요. 근데 사실은 물론 참아야 되지만 화가 안 나야 되거든요. 화날 이유도 없어요. 왜? 내 권한도 없잖아. 권한도 없어요. 제가 다 망해가지고 달방 생활하면서요. 그 달방 생활하면서 몇 년 동안 매일 저녁 절하고 낮에 성경만 읽고 아주 쌀이 떨어진 그 상황인데 그때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내가 성질을 꼬라지 낼 것이었거든요. 그래도 바가지 안 긁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요 화날 것도 없어. 별것도 없는 게 항상 자기가 조금 뭐 있으면 그것 갖고 큰 소리 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내 모습 보시고 나 같은 죄인 사실 주원에 놀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랑은 악한 걸 생각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런데 무슨 악한 생각이 나겠어요? 이 악한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자, 저 꿈꾸는 자보다 다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마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긍휼한 마음, 안쓰러운 마음, 불쌍한 마음이 먼저 나요. 그래서 약간 생각을 받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 정말 저 순간 저렇게 시험당하는데 어찌합니까 하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또 다시 불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을 보니까요. 이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하는 사람들 장사할 때 불량이나 지를 속이고 이윤을 얻는 사람들 이것은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문제가 됐는가? 바로 불의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버린 거예요. 근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 말은 뭐냐? 자, 진리 말씀이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의 행복인데 말씀을 안 지키면 내가 불편해요. 자, 내가 남을 주어야 돼. 근데 안 주고 가지고 있는 부담보다 준 게 편해.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살 때의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야, 이 참다는 것은 바로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실수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들춰내지 마세요. 허물이 사실은 좀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별로 내가 사랑이 있으면 허물이 크게 안 보여요. 허물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그 사람 다른 것도 많은데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그렇게 크게 보입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사랑이 비좁고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 죄 이걸
덮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우면. 근데 내가 사랑에 식어지게 되면 하나 끈끈 말 하나하나가 꼬투리 잡아지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자꾸 지난 것도 또 생각이 나.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마음이 다운되고 나면 그때 내가 한마디 해버릴 건데 참았구나. 막 그런 생각이 나요.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감정이 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사랑에 식어졌구나. 아, 문제는 나구나. 그 사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말했는데 내가 기분 나빠서 왔다 갔다 하는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모습 가지고 우리랑 애통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도 그래요. 뭘 많이 달라고 막 우린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설득 당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됩니다. 내 그릇이 이것밖에 못 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더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요셉은 형들을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먹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벌벌 떨었어요. 보복할까? 그때 뭐라 갑니까? 자,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다 용서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더라고요. 덮어주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도 서로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신앙 스타일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데 서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건데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긍정의 눈으로 보고 귀하게 보고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저 사람이 위대하게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모든 걸 잘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하나 잘못하면 전체 피해를 봐버리잖아요. 지금. 근데 똑같아요. 너무 얘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제 다 이혼이 되게 된 상황인데 마지막 이 아이 안을 놓고 누가 키울 것이냐 묻습니다. 자, 그때에 서로 뭐 결정이 안 난 상황인데 이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는 엄마한테 살고 싶니? 아빠한테 가 살고 싶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손가락이자고 나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의 울음이에요. 부부간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같이 살고 싶다는 데 어떻게 그 지혜로운 판사가 믿는 집사였던가 봐요. 그래 한 달을 시간 줄 테니까 권서 13장을 여기 하루에 세 번씩 읽고 100번 읽어 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실제 그렇게 100번을 읽고 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전부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었고 그래서 이혼 모든 소송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만이 변화가 되어요. 문제는 내가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또 7째 모든 걸 바라며 믿으며 견딘다 그랬는데요. 참 우리가 사랑은 기대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라봐 주는 것이. 그 사람 실수하고 넘어지고 못됐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면 그래도 그 안에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대를 해주는 것. 여러분 사랑 기대해 주세요. 누군가 나를 기대해 준 것 때문에 내가 절대로 내 위치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조금 남편이 조금 수상한 것 같아도 그대로 순수하게 믿어주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순박한 아내의 모습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뭔가 안 채워지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릴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채워줄까 하고 애를 쓰는 것. 기대라고. 내 남편 훌륭한 사람이야. 내 아내는 훌륭한 사람이고 계속 기대려야지. 아, 화가 나서 막말을 다 해버리고 그냥 발로 받고 그냥 문지르고 이래버리면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버리면 애라면 될 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참 기대하고 바라고 믿어주고 이게 얼마나 능력인가.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래요. 철저히 유교과정이어가지고 세상 딸 셋 낳았다고 큰아버지가 장각시들어 해갖고 아버지가 장각시들어 간대요. 세상 딸 셋 낳았다고. 근데요, 옛날 한복 그 참 풀해가지고
대리미해가지고 깨끗하게 우리 어머니가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다 내주로 내주더래요. 야 지금 보세요. 장각시어들고 간다는데 어? 우리 어머니 볼 때마다 야 저런 분이구나 좀 그렇게 봐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장각시어들고 간다는데 어? 그냥 쥐어 뜯어버리고 싸우고 싶지. 어? 그런데 뭔 옷을 깨끗이 데려자고 아무 불평 한 듯이 다 아버지가 진짜 그것에 찔려갖고 손을 보기로 가긴 가갖고 그냥 돌아와 버리면 바라고 믿어주고 견뎌내는 거 견뎌내는 거 좋게 보는 거예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 믿지도 그때 안 한 부인데 어? 그러니까 넷째를 뵈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번에도 딸이네. 예? 태몽 꿈에 딸이다고 다음에 나면 아들 둘 난다고 어? 근데 그대로 또 동생 박영무 둘이 아들 나왔는데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 그렇구나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여러분 날마다 바라고 견디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사랑은 소망이고 믿음을 주는 겁니다. 아, 아브라함이 고목 같은 인생인데 아들 주겠다고 했어요. 그거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네, 소망을 가지고 예, 사랑이 하나님 사실은 사랑은 신뢰고 소망이고 믿음이 같은 연관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소망하고 기대해주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바로 손에 바라고 믿어야 되거든요.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내가 끝까지 더 믿는다. 내가 훌륭한 인물이 나 좀 믿는다. 계속 믿어주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래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나는 부모에 실망시킬 수 없어. 하나님 일도요. 가만 생각하면 하나님 힘들어도 나는 박 목사야. 나 너 믿는다. 내 속으로 하나님 그렇게 볼 것 같으니까 주님 나 같은 거 기대하고 바라보시는데 내가 실망시킬 수 없지요. 저는 하나님과 만남 1대1의 그 깊은 만남만이 내게 힘을 주지요. 내 영혼 속의 힘, 주님을 의식하는 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지요. 왜요? 고요히 내 영혼에 주어진 말씀의 성령의 힘만이 나를 지탱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못 봐도 아,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맹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믿어줘요. 과거 묻지도 않고 나 사랑하니? 내가 양을 먹인다. 사명은 가장 소중한 건 내가 너 믿기 때문에 맡겨준다는 거예요. 맡겨줬다는 거.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을 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 맡겨줬거든요. 이야 나를 믿어줬다는 거 감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충성하지 않아요. 예,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 의심하면 안 돼요. 마귀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저 서울 그 역에서 노숙자 사역하시면 유종옥 그 사모님의 간증인데 어느 날 그 노숙자들 술 주정뱅이에다가 별사람 먹겠습니까? 근데요 막 불평합니다. 한 사람에 7천 원 나라에서 나오는데 어디다 떼어먹고 이따위 반찬해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 이렇게 사랑해줘도 저 사람들 이렇게 막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나 이런 일 못하겠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울면서 기도했대. 근데 하나님 그러더래요. 야 너 그들의 영혼 위에서 울어봤니? 네가 힘들고 어렵다고 우니? 아, 나는 밥만 줬지 영혼에서 안 울어줬네요. 그리고 영혼에서 울어주고 기도하면서 소망이 아,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야지 하면서 거기에 소망 주니까 그러면서 막 노숙자가 또 이년아, 네 식구들 고기 먹고 우리는 뭐 주냐? 막 이런데 그러니까 정신병자 같은 사람 없겠어요. 그런데요, 별 말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다 하니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고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서 견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자 세계적인 성자라 프란시스 뭐 썬다싱 이런 두 분 아주 쌍벽을 이룬 분인데요. 이 썬다싱 이분의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요. 예. 이 썬다싱은 그 히말라야 그 산맥에 가다가 쓰러진 사람 그 사람 등에 업고 가가지고 결국은 또 자기 살고 같이 살았던 얘기도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또
전두에다가 큰 우물에다가 빠뜨려 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이 그 우물 빠뜨려 갖고 위에다가 열쇠를 꽉 잠가요. 열쇠를. 그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열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돌아 전도다니까 누가 끄집어내냐? 아니 자기가 열쇠 잠가고 딱 닫혀 있는데 나온 거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감옥에 나올 때도요. 열쇠는 잠겨져 있는데 나와버렸거든요. 몸만.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 기적의 사람이에요. 다시. 근데 한 번은 뺨을 맞아요. 전도다가 뺨을 맞았는데 그 사랑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른밤 대인밤 내밀으라고 또 내밀었대요. 아 근데 진짜 또 때려봤어요. 야, 뺨 맞았대. 그 마음이 어쩌겠어요. 뺨 맞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화날 일이거든요. 아파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무시거든요. 뺨을 때려. 또 때려봤어요. 근데 아마 나만 같아도 성질 나볼 것 같은데 아 이번 성질한다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사랑으로 대주니까요. 성령 역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 다음날 산다시가 무릎을 꿇고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그런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산다시 생애 중에서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요. 그분이 카이라시라는 어떤 그 고 산맥을 넘는데 이제 마을 사람 물어봤대요. 길을 물어보니까 그 불교 그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길을 가르쳐줘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고 가다 보니까 완전히 길도 없는데 가도 가는 완전히 숲속에 갇혀버려가지고 맹수들이 달라들고 그리고 강을 건널 수도 없고 아 내가 죽게 된 상황이구나. 썬다시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살 길이 없어 캄캄해져 어디로 갈 데도 없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강 건너편에 한 사람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보면서 소리칩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을 구원하러 가요. 아 근데 그분이 급류를 막 그대로 걸어와요. 그러더니 등에 업으시고 딱 쓴다시 업고 걸어가는데 아니 혼자 걸어가기도 어려운 그 급류를 유유히 건너버려요. 이게 이상하다.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 전도해야지. 혹은 전도해야지 하는 순간에 그 사람 사라져버려 없어졌어요. 모닥불도 없어져버리고. 야, 우리 예수님이 그 순간 또 구해줬구나. 놀라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자, 우리 인생이 때로는 그래요.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빠져 죽을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고도 살면서도 날마다 내가 사랑받아야 기쁨이 와야 남들 사랑하고 섬기고 있거든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행동하고 기분 그때는 막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막 사랑이 되어요. 내가 사랑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뭔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나한테 누가 공격이 나고 마음이 바닥이 나고 그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에 섬기고 사랑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 재미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문제는 그걸 보신다니까요. 연다싱이 바로 그 상황에 위기가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도 그는 주님 의지했을 때 주님이 도와주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 항상 환경이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그래 사랑하는 책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때로는 날 알아주도 못하고 내가 너무 오해받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내게 공격한다더라도 아 내가 주님 앞에서 일하고 주님이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지 얼마나 내게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냥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고 나한테 보답해주고 축복해주면 왜 못하겠습니까? 하다가 힘들고 하다가 지치게 만들고 하다가 어렵게 만드니까 아이고 이게 내 한계나 하고 벅석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요 보시고 아셔요. 아셔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느니라. 여러분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만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열매는 맺지 않는데 사랑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수단이고 사랑밖에 없다. 왜? 미움을 준 마귀를 쫓은 것은 악한 영을 쫓은 것은 사랑의 영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 알아요. 부부간 아무리 잔소리해도 남편 아내 서로 원하는 거 알아요. 성격 기질 알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네가 먼저 해줘. 대접받고자 네가 먼저 대접해주고 네가 사랑해주고 섬겨주면 희생과 헌신해주면 그리고 내 사랑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한테 받아. 넌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의 은혜 받아봐. 그러면 하나님 힘을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사람 변화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 다 놓고 가잖아요. 내 작게 사는 인생 네가 그 상황에서 원수도 한번 사랑했냐? 그 상황에서 축복기도 했냐? 그 상황에서 금식 5차례 삶 해봤냐고 그 농도 질을 그 깊이를 십자가를 붙잡고 너는 정말 나만 사랑했다는 그 상황 거기에서 합격점이 되는 건데 여러분 수능에서도 수학에 제일 어려운 문제 놔둡니다. 변별력이 없으면 안 돼. 다 합격점 맞으면 안 돼요. 그렇구나. 그때 너는 합격이다. 다 보셔요. 매일 보십니다. 날마다 사랑의 점수가 올라가서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